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봤는데 무엇보다 호연 씨는 또 어떤 분인지 굉장히 좀 그렇죠.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네. 원래 이 배우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모델들의 평균적인 수명은 조금 짧다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는 부킹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커리어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럴 때. 근데 호연 씨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소위 정말 뭐 잘 나가는 예, 스타 모델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알려진 큰 커리어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커리어 안에서도 굴곡이 항상 있었긴 했었어요. 도스코라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했고. 막 기대됐는데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모든 요소가 따로 노는 사진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정호연 씨. 저도 이번 결과물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제까지 봤던 결과물 중에 베스트 컷인 것 같아요. 제 실력에 대해서 논란을 안 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싶어요. 도스코 때 이후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그때쯤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갔었던 거였고 거기서 또 커리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일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쇼들에 하나씩 캔슬당하고 저랑 같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친구들은 계속 막 쇼를 하거나 혹은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씩 그곳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가 제가 연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들이기는 해요. 그 커리어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모델 일을 할 때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뭐 호텔 가고 혼자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저는 영화, 뭐 책 읽고 그냥 이런 것밖에 없었어서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제 삶의 취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런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 도피에서 시작된 게 저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어서 해외 모델들은 이제 그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홀리데이 휴가를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한 달씩 연기 레슨을 계속 받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캐스팅 제의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작년 2월쯤? 네, 제가 그때 뉴욕 패션위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었고 그래서 뉴욕에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오디션 스크립 3개 띡 보내더니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오디션에 새벽이에 3개의 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준비해서 오디션 테이프를 찍어서 영상을 보냈군요. 네, 감독님이 그걸 또 좋게 봐주셔서 실물 미팅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뒤에 스케줄을 그냥 다 캔슬해버리고 그냥 진짜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오디션이 될 거다라는 뭔가 확신이었다라기보단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를. 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나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선택의 이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호연 씨는 야, 이걸 과감하게 하셨네. 왜냐면 이거 따지잖아요. 야, 근데 너 이거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습니까? 네, 실제로 뵀었고 너무 긴장을 했어서 제 기억으로는 오디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마지막 씬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보람을 느꼈던 건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눈물이 정말 벌벌벌벌벌 흘리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 마지막 씬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연기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됐다. 그럼 나는 이거 안 돼도 돼. 그냥 집에 가서 그동안 잠도 못 잤고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잘래. 그냥 이러고 집에 룰루랄라 갔는데 갑자기 캐스팅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죠. 이제 캐스팅 합격 소식과 함께 이 시나리오랑 그거를 좀 한 며칠 있다가 보내주셨거든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이걸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재 선배님, 뭐 박혜수 선배님, 허성태 선배님 막 엄청 유명한 그리고 연기 엄청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한 뭐 무언가 그런 거에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실 리딩할 때도 엄청 떨어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리딩할 때는 개미 소리가 나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을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유미라는 친구가 옆에 있었고 유미랑 저랑 그래도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